아,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분리불안일 때 무시해라. 제발 저는 그 전문가님들 제발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할 얘기 있으시면 댓글 달아놓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설치미 여러분. 설치연수 이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많이 거시나요? 아니면 말을 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네, 사실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강아지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말이 나오고 혼잣말도 하게 되고 세상이랑 막 얘는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대화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가끔 유튜브나 뭐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뭔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안 되는 것만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 아,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모든 솔루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나의 상황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겠네 라고 하지만 그 상황은 사실은 그 특수한 경우 그 상황에만 필요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좀 이 무시와 관련된 거. 강아지들한테 말도 많이 하지 말고 뭐 아이들을 무시하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분리불안일 때 무시해라. 제발 저는 그 전문가님들 제발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할 얘기 있으시면 댓글 달아놓으시면 아니면 저 유튜브에서 그런 거 다 효과 없다라고 연구 결과 그냥 뇌피셜이 아닌 연구 결과 다 올려놨으니까 이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개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개들은 뭐 단어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 정말 유명한 보더콜리가 있습니다. 체이서라는 보더콜리는 1000개가 넘는 단어를 이해하고 동사와 명사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제대로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뭐 체이서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말 많은 이 우리의 말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개들은 단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어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죠? 막 화내면서 산책 가자! 너 너무 이뻐! 막 이러면 개들이 막 무서워하고요. 막 웃으면서 너 파양할 거야. 너 오늘 밥 없어. 너 오늘 산책 없어. 하면 막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아지들은 어조에 많이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높은 톤일수록 좋아합니다. 높은 톤일수록 좋아하고 낮은 톤일수록 조금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높은 톤은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평균적으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낮은 톤은 나한테서 멀어지라는 소리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하울링, 아우 하고 우는 건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소리고 아웅은 나한테서 멀어지라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을 더 좋아하고 목소리가 낮은 남성분들을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여성분들보다 계속해서 좀 덜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좀 많이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건 우선 첫 번째로 사람한테 좋아요. 사이언스라는 정말 저명한 학술지에 나온 건데 옥시토신 퍼지티브 루프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하는 사람 간에 아니면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이 엄마와 자식 아니면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건 연구 결과로 있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밝혀진 게 사람과 개입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사람한테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 나오고 그리고 개들도 우리의 옥시토신 냄새를 맡아서 자신들한테도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개들한테도 이런 옥시토신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나 저희 가족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친구나 가족한테도 말 못할 것들을 강아지들한테는 또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연구 결과로도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더 마음의 위로가 되거나 잘 풀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개들은 판단을 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연구 결과가 있어요. 보통 강아지들은 MRI를 찍으려면 마취를 하고 찍어야 되죠. 근데 미국 과학자들이 이 개들을 MRI에 마취를 안 하고 찍을 수 있게 트레이닝 한 거예요. 절대로 막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MRI 중에 이제 펑셔널 MRI라고 이 감정 상태까지도 뇌 활성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MRI를 찍어 봤더니 보호자의 목소리가 들릴 때 개들한테서 보상 중추. 네, 사람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 활성화되는 그 보상 중추가 활성화됐다. 개들도 보호자의 목소리를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무조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지는 않겠죠. 대화도 우리 반려견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좋은데 얌전히 잘 쉬고 있거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말을 하는 건 별로다. 네. 그리고 평상시에 보호자와의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즐겁게 얘기를 하는 걸 추천한다. 일상적으로 문제행동 없고 보호자와 사이가 좋은 경우에는 말을 좀 많이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행동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보호자와의 소통의 관계에서 문제행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평생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분간 좀 강아지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나 아니면 몸짓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좀 소통이 잘 됐을 때는 네, 나중에는 말 많이 하고 싶잖아요. 우리 강아지들한테 좀 말을 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 네,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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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ner.